이른 아침 초인종 소리에 잠에서 깬 주인공 문을 열어보니 웬 귀여운 소녀가 있습니다. 아침부터 기가 막힌 도시락에 싸운 소녀, 바로 남주의 소꿉 친구였죠. 밥을 먹은 뒤 학교에 갈 준비를 하는데 어째 방탄교복은 물론 총까지 아주 무장을 알고 있는 남주. 그가 다니는 학교는 바로 무정학교였기 때문입니다. 무정이란 경찰과 같이 범인을 때려잡는 직업으로 무력을 행사하는 탐정이라는 설정이었죠. 사기니 있다 그래. 올해와 메일을 체크시다 가라들. 하지만 시간을 체크하지 못한 남주, 뒤늦게 뛰어보지만 버스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결국 자전거를 오지게 밟고 있었는데. 확인해보니 자전거에 폭탄이 달려있습니다. 개좋댔죠. 이건 바로 최근 유행하는 무전킬러의 짓이었죠. 그렇게 할 일 없이 페달만 밟고 있었던 찰나 웬 여자애가 하늘에서 떨어지고 있었으니 여주 덕분에 목숨을 건진 남주.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았으니 대체 팀틀이 왜 방탄인지는 넘어가고 멘탈 나간 남주를 대신해 대치하고 있는 여주. 그 덕에 아주 무릇한 자세가 되었으니 였다가 일시적인 오해 하라다다게요. 그러더니 갑자기 공주님 안기를 시전하는 남주. 고호비다 오히메사마. 갑자기 미친놈이 되어버린 남주. 그냥 대놓고 총 앞에 나서더니 모든 총을 피하는 건 물론 박살을 내버립니다. 개주적이죠. 이게 바로 남주의 비밀이었습니다. 성적 흥분을 하게 되면 두뇌와 신체 능력이 초인적으로 향상되는 히스테리아 모드가 되는데 이때는 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먼치킨이 되는 것이었죠. 사건이 정리되고 뒤늦게 등교를 한 남주. 웬 여주가 학교에 와 있습니다. 오늘 전화 그런 것이었죠. 학교뿐 아니라 집까지 쳐들어온 여주. 그리고 하는 말이 킨지, 아타 아타시노 노래인이 나리나사이. 어이가 없죠. 그녀의 이름은 칸자케이치 아리아로 유럽에서 굉장히 유명한 S랭크 무정이었습니다. 대충 자신의 파트너가 되어 같이 무정활동을 하자는 것이었죠. 하지만 무정활동에 회의감이 들어 자퇴까지 하려는 남주 입장에서는 개싸 민폐였으니 원래는 정의의 사도를 동경하여 무정이 되었으나 유등했던 무정이었으며 동경의 대상이었던 영이 대규모 습격사건에서 승객을 모두 구한 뒤 실종이 된 사건이 있었는데 세간에서는 사건을 사전에 막지 못했다는 억제를 주장하며 역으로 비난하죠. 무정이란 직업에 회의감이 들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 이후에도 끈덕지게 들러붙는 여주. 그런 상황에 사건이 발생했으니 모시모시 켄지, 이마 도코? 학교에 向かってる 도코로다. 그건 바로 무정킬러의 짓이었죠. 사건을 막기 위해 불이 나게 출발하는 주인공들. 먼저 무정킬러의 총을 제거한 뒤 버스로 옮겨 타는데 남주는 송신기를 제거하고 여주는 폭탄을 제거합니다. 그런 상황에 또 다른 무정킬러의 총이 쫓아왔으니 하지만 그 상황에 폭탄을 노리고 있던 스나이퍼가 있었으니 정확하게 이음새를 타격하여 폭탄을 제거합니다. 레키, 오마이모 키테타노카? 아리아도 시리아이다타토와나. 아리아さんは私のクライアントです. 아리아さんからは 作戦上必要になるかもしれないと依頼を受けました。 아리아さんは言っていました。 金次さんと組めば。 이거 생각이 많아지죠. 하지만 여주와 얘기하던 중 싸우고 말았는데 엄청난 실력을 기대했던 여주 입장에서는 아쉬웠기 때문이었죠. 자기 입장도 모른 채 화내는 여주가 짜증났던 남주. 과연 둘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시간이 흘러 주말이 다가왔습니다. 길을 걷던 중 어제 예쁘게 차려입은 여주를 발견했는데 안나니 오메카시대 데이트니데모 이크노카나. 신경 쓰였던 남주는 여주를 미행합니다. 경찰서? 시뽀가 냐롱냐롱 미에테르와요. 마뭐 쓰이쳤다시 이와 쓰이테키테. 그렇게 따라간 그곳은 나나
바로 아리아의 엄마가 있었습니다. 무정킬러를 비롯한 악의 단체 때문에 누명이 씌워져 잡혀있던 것이었죠. 따라서 무정킬러를 잡아 엄마의 누명을 벗겨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엄마, 待って! 엄마に 濡れ衣を 着せた奴らを 後半までに 必ず 全員 捕まえるから! ダメよ, アリア! EU に 挑むのは まだ早いわ! EU? 時間だ! 그렇게 경찰서를 나온 여주, 쏟아지는 비와 함께 그녀의 마음에도 비가 내렸는데 그날 이후 여주는 학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러 상황이 있어가며 생각이 많아지는 남주. 도야마쿤? 어? 시라누이, 도우시다? こんなとこで? 君を 探してたんだ. 神崎さんだけど, 急に ロンドンに 帰ることになったって. 에? 今夜 7時に 羽田を 発つ チャーター便らしいよ. 그 말을 전해 듣고 생각에 잠기는 남주. 그런 상황에 누군가에게 메일이 왔으니. 그녀는 바로 동급생인 리코였죠. 도레오리 나온다. 대신한 하나씩대. 하이 키이쿤. 안시테. 스르가 바가. 부테고로시. 안시테くれたら 이러이러 오시에테아게르. 이건 뭐 먹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선 아주 요염한 포즈를 한 채 정보를 알려주는데 그건 바로 형에 관한 정보였습니다. 승객을 구한 채 실종당한 사건이 우연이 아닌 무정킬러에 의해 일어났다는 정보였죠. 그리고는 서비스 씬에 돌입하는 리코. 덕분에 남주의 히스테리아 모드가 발동이 되었으니. 고멘나. 겨우와 오아즈케다. 오코사마와 서로서로 오치데 오넨네노 지간다로. 그렇게 먼치킨 모드가 켜진 채 여주를 만나러 가는 남주. 어찌저찌 비행기에 탑승한 채 여주의 방으로 들어갔는데 다행히 둘은 화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리아, 聞いてくれ. この便にはおそらく 부테고로시. Attention please. でやがります. 当機はただ今 하이잭 されました. でやがります. 리얼로다가 부정킬러 떴죠. 남주가 조사해본 바로는 처음부터 여주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모든 사건에 여주가 개입되어 있었죠. 그리고 그 여주를 노리는 무정킬러, 그녀의 정체는 바로 그들의 동급생인 리코였습니다. 본스와 킨지, 소시테 오르메스. 안타, 이따이 리코 미네 류판 4세. 소레가 리코의 본토의 나마에. 류판って? 소, 프랑스의 대가이토, 알세이누 류판. 리코와その희마고. 안타가 류판의 末裔だとして, 나ぜこんなことをするの? それはね, 리코가 리코だから. 응? 家の人間は, 私を 리코って呼んでくれなかった. お母様がつけてくれたこのかわいい名前を, 4세, 4세, 4세様! 私は数字か? ただの遺伝子かよ! いいおじい様を超えなければ, 私は一生私じゃない。 だから EUに入ってこの力を得た! 本命は オルメス 4世! アリア! お前だ! 그렇습니다. 그녀 이름은 칸자케 이치 아리아. 여기서 이치는 바로 셜록 홈즈였죠. 100년 전 리펜과 홈즈의 대결은 무승부였고 현재의 이르러 여주를 이긴다면 증조할아버지를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여주와 대결하려는 것이었죠. 거기다가 100년 전과 똑같은 조건을 만들어주기 위해 남주까지 섭외한 것이었습니다. 홈즈가는 대대로 우수한 파트너와 팀을 이뤄 공적을 쌓아올린 가문이고 여주에게 최고의 파트너인 남주를 붙여주기 위해 뒷수작을 부렸던 것인데 형의 사건은 물론 첫 만난 버스 납치까지 모든 일이 리코의 손에서 벌어졌던 것이었죠. 덕분에 개빡친 남주였는데. 넌 안 돼요, 킨지. 今のお前じゃ 戦闘の 役には 立たない. 그렇게 홈즈와 리펭의 대결이 펼쳐지는데. 소고마레다, 리코. 물론 리코의 능력은 이뿐만이 아니었으니 갑자기 머리카락을 이용해 칼을 휘두르는 리코. 대주작이죠. 여주를 들고 도망쳐온 남주. 수사를 나서 어떻게든 살려놨는데. 아니 뭐 살려줘도 지랄이죠. 빡친 남주는 바로 그냥 키스를 갈겨버렸는데 덕분에 바로 히스테리아 모드로 진입했으니. 부대 겐쇼 1조. 나카마오 신지. 나카마오 타스케요. 오레와 아리아오 신지르. 다그라. 아리아모 오레오 신지데 그래. 이야 좀 스윗하죠. 그런 상황에 리쿠가 찾아왔으니. 아리아모. 사나. 그렇게 다시 싸우기 시작하는데 動くな. 미네 리코 류판 4세. 殺人未遂の現行犯で逮捕するわ.
이야, 개지렸죠. 하지만 우리의 먼 치킨 리코 비행기를 흔들리게 한 뒤 유유히 빠져나가는데 뒤늦게 쫓아가보지만 야또 기타네 긴지 それ以上 近づかない 方がいいよ 爆弾? 驚いたよ お前が超能力 스텔스를 使う 調停だったとはな 髪に仕込んだ コントローラーで 機体を操っていたわけだ 一人で ハイジャックなんか するには いろいろ工夫が必要なの あ、そうだ 最後に イ・ウーから プレゼントがあるみたいだよ お楽しみに 그리고는 지상으로 탈출하는 리코 그와 동시에 미사일이 비행기에 명중했으니 덕분에 연료가 새고 있는 상황 하지만 무정 친구들은 놀고 있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연락해 모든 상황을 공유한 채 어드바이스를 해주는데 연료가 얼마 남지 않아 착륙할 곳이 마땅치 않은 상황 가쿠엔지마의 메가플로토와 남북 2km 동서 500m 대각선상에 오리려바 2061m까지 取れる 마사카 아키치지마의 方다 다가 키지 あそこは何もない ただのだだっぴろい空き地だぞ この天気じゃ島の輪郭すら見えねえ なんとかするよ くそ!どうなっても知らねえからな! 그렇게 공터섬 쪽으로 가보지만 날씨가 어두워 윤곽조차 보이지 않는 최악의 상황 거기서 웬 불빛들이 켜지기 시작했으니 어이 킨지! 기껄가! 오래 로지노 모터보트모 아무도노 데키라이트모 무교가를 持ち出してきしまったんだからな 絶対着陸しやがれ!予定検証1条仲間を信じ仲間を助けよ 그렇게 무사히 착륙한 주인공들 셜록 홈즈와 왓슨 박사를 이을 최고의 파트너가 결성되었습니다 어째선지 알 수 없는 곳으로 남주를 부른 여주 근데 들어간 그곳엔 야식구리한 조명과 함께 코스프레 옷들이 있었는데 그러자 갑자기 덮치기 시작한 여주 리코 その通り! 리코린데스! ただいま! 긴지! お前 どうしてここに? ねえ! 키이쿤 エッチいこと! しよ! 리코は 悪い子なの 키이쿤 아리아のものでも 盗んじゃ 키이쿤 리코を 彼女にしちゃおうよ いつでも好きな場所で 리코니 好きなことしていいんだよ 와 이건 너무 달콤한 제안이죠 이대로 걍 리코 따라 이후 가서 알콩달콩 손자까지 상상하고 있었던 그때 리코와 행복한 시간을 방해하는 여주 하 조금만 늦게 오지 그랬니 섬광탄을 터뜨린 뒤 도망가는 리코 그녀를 따라 옥상으로 가는데 미네 리코 류판 요새 건너고서 타고요 마마노 엔자이 죽나와세비야르 하지만 여기서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는 리코 아리아도 키이쿤의 세대 退学になっちゃったの しかも負けたからって ブラドにリコの宝物を取られちゃったんだよ 아니 뭐 비행기 터뜨려 죽이려고 했던 애가 눈물 한번 보였다고 가여워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은 둘째치고 블라드라는 녀석은 이후에서 넘버2를 맡고 있는 녀석인데 그 녀석이 어머니의 유품인 로자리오를 빼앗아간 겁니다 뿐만 아니라 리코는 상당히 암울한 과거를 가지고 있는데 부모가 8살 때 죽자 블라드에게 거두어지지만 쓰레기 취급을 받으며 학대를 당하면서 성장했죠 그런 그녀가 주인공들에게 하는 부탁은 도로보야로야 리코가 생각한 작전은 주인공들이 메이드와 집사를 변장해 블라드의 저택에 침입한 뒤 로자리오를 훔쳐오는 것이었죠. 대신 여주의 어머니가 감형될 수 있도록 증언을 써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저택에 들어간 주인공들 어째선지 저택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은 무정학교의 선생님이었습니다. 블라드는 이미 몇 년째 저택을 비우고 있으며 자신은 저택 관리와 동시에 연구만 한다고 하는데 주인공들의 작전은 먼저 관리인의 신용을 얻으며 2주간 저택의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었죠. 리코도 키이쿤도 아리아노 3시간 대기연락! 예이! 아っという間の 1週間だったけど 調子はどうかな? あんたのロザリオやっぱり地下の金庫にあったわよ 青いピアスみたいな小さなロザリオよね 棚の上に乗ってたわ そう、それだよアリア! だが地下にはいつもサヨナキ先生がいて 研究とやらを続けている 侵入するのは厄介だぞ だからこそ キー君 アリア 2人のチームなんだよ つまり おびき出し作戦ね 一方が先生を地下からおびき出して その間にもう一本が金庫に忍び込むってわけ まずいわよ 金次 リコ 掃除の時にチラッと見ただけだけど 地下金庫の警備は相当厳重よ マジかよ 大丈夫大丈夫 そういう時のプランも考えてあるんだから 絶対お持ち帰り
그렇게 작전이 시작됩니다. 먼저 선생님을 여주가 깨어난 뒤 남주가 제아근거로 침입하죠. 리코의 지시대로 차근차근 진행하는데 어째 경비가 삼엄에 쉽지 않은 상황. 엎친 듯 엎친 격으로 선생님마저 지하로 돌아간다고 하는데 아리야, 고나따라 하니 드랍을 잃고 먼저 자요나키에 닥치ついて そして 스키나 도코로 사와라세르노 와깟다 やってみる その前に 긴지 聞こえる? あのね 긴지 私 あんたのことずっと好きだったの。待て、それ今言うことか?だから、あいつにさせることは後で、あんたにもさせてあげるから。一晩中でもいいよ。学校休んでもいい。ずっとしたいことさせてあげるから。 와, 이건 뭐 참 좋아. やってくれたな, リコ. キー君でもすぐありありひするんだもん。 リコ, ちょっと不満。もう時間がないけど、 行ける? 안심しろ. 그렇게 무사히 작전에 성공한 주인공들, 리코에게 로자리오를 건네줍니다. 굉장히 기뻐하는 리코는 보답을 하고 싶다면서 리본을 풀어달라고 하는데 그러자 바로 키스를 가게 버리는 리코. 아, 부러운 녀석. 덕분에 바로 히스테리아 모드가 되었으니. 悪い子だ, 리코와. 고멘네, 키쿤 아리오. 리코, 키쿤의 유토리 悪い子なの. 그리고는 바로 배신 때려버리는 리코. 결판을 내자며 대결을 하자고 하는데 그 순간 전기 충격으로 인해 기절을 해버렸습니다. 그 뒤에 서 있는 건 저택의 관리인인 선생님이었으니 이 녀석이 바로 블라드였던 것이죠. 류팡 4세, 君は 相変わらずですね. その様子では 10年前に一度私と会っていることも覚えていないのでしょう. 이 미친놈은 리팽의 뛰어난 유전자를 남기기 위해 리코의 부모님을 살해했고 리코를 모체로 삼기 위해 감금했던 것이었죠. 하지만 리코가 탈출해 2유로 들어갔고 그녀를 감시하기 위해 2유로 들어가 넘버2가 된 것입니다. 인간을 탈피해 본 모습으로 변한 블라드, 총알마저 통하지 않는 개사 먼치킨이었으니 久しぶりなんだからもっといい面しろよ. 오르메스を倒せば 私を解放するって。 お前は犬とした約束を守るのか? ほれ、これが人生最後のお里の光景だ。 よく目に焼き付けておけよ4世。 와, 개쌉 양아치 새끼죠. 참교육이 필요해 보이는 그때 주인공들이 움직였습니다. 근데 총알도 안 먹히는 애를 어떻게 이겨? 그건 바로 블라드의 약점을 공략하는 것이었죠. 리코가 알려준 네 군데의 약점을 모두 공략하는데 이었다가 해치웠나 떴죠. 오메데테야스라다라. 메스이는구세가 올해 노큐쇼 미각해를 와게 되다로야. 와, 이거 줏댔죠. 설상가상 블라드의 포효로 인해 히스테리아 모드가 해제되었으니 덕분에 줏밥 모드가 된 남주를 가볍게 날려보냈습니다. 리코! 俺はあいつのパートナーなんだ。 リコだって ブラドにバカにされたままで本当にいいのか? リコはリコなんだろ? 4世なんて呼ばせていいのかよ? キー君、私の名前を呼んで。 リコ、 もう一度呼んで。 リコ、 呼んで。 リコ! 남주 덕에 자신감을 되찾은 리코, 여주까지 구해내며 작전을 구상하는데 아세오카이다리아모이니오이. 와, 이건 못 참죠. 바로 히스테리아 모드를 발생시킨 뒤 떨궈주는데 남주는 지정한 곳에 총알을 발사하도록 지시합니다. 最初からその弱点を狙えば 奴は警戒する. だが 別の場所を狙って油断させれば. 숨겨진 약점은 바로 이 혀에 있었죠. 블라디의 움직임으로 유치해낸 것입니다. 도다이 리코. 초대 알세누 류판님도 타오세나갔다 브라도. 우리たちが 타오시단다. 자, 안타. 이마 초대 류판을 고에다트 와케네. 그렇게 역경을 뛰어넘으며 화해를 한 주인공들. 달빛이 쏟아지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애니는 막을 내립니다. 네, 키쿤. 알바티. 사와테. 오마이 테스트 중이다소. 그 스릴이 인잖아. 있다데쇼. 리코 悪い子なの.